예. 그 다음에 이제 상호의존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죠? 자, 상호의존 관계 법칙입니다. 자, 200기 쪽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아래에 열거되는 24가지 조건은 논장의 칠록 가운데 마지막이 아타나의 주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타나는 논장의 첫 번째인 단맛 상관에서 열거하고 있는 마음과 물질과 관계된 법들의 상호 관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그러니까 심심소색 있잖아요. 81법의 여러 가지 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하지만 상호의존 관계에 대한 아비담마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어느 특정한 관계에서든 반드시 존재하는 세 가지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 첫째는 조건 짓는 법인데 다른 법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법을 말한다. 즉 한 법이 다른 법을 일어나게 하거나 의지하게 하거나 유지하게 하면 그 법은 그 법은 조건 짓는 법이 된다. 둘째, 조건 따라 생긴 법인데 조건 짓는 법에 의해 조건 지어져서 생긴 법을 말한다. 즉 조건 짓는 법이 적용해주는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고 유지되는 법을 말한다. 셋째는 조건 짓는 힘인데 조건들의 효능으로 옮긴 위, 그죠? 이번 문단의 용어를 레디 사회도가 빠짜야 사띠, 즉 조건의 힘으로 정착시키다. 이 조건 짓는 힘은 조건 짓는 법이 조건 따라 생긴 법에 대해서 조건으로 작용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뜻하며 그것을 아비담에서는 24가지로 쓰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호의존 관계의 기본 공식은 A는 B에게 C로서 조건이 된다. 제가 A, B, C로 한다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A는 조건이 있는 법이고 B는 조건 따라 생긴 법이며 C는 조건의 힘이다. 그러므로 주어로 표시되는 A가 B에게 어떤 조건이 된다를 유념하면서 의미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 여기 초점을 맞춰서 근육도 다 남들은 정확하게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호의존 관계의 법은 원인이라는 조건 해석이죠. 그 204쪽으로는 24가지 조건 쫙 있죠, 그죠? 그게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121번 줄을 잘 따라놨죠. 이거 초판에는 없습니다. 요거는 전정관하면서 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여기 다 해놨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번역했냐는 것을 레디 사유도가 지은 거죠. 유명한 또 깊은 문법책이 있습니다. 레디 사유도는 안 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그인들죠. 네, 그런 거를 해서 그래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 여기까지 조금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207쪽 도표 한번 보십시오. 자, 24가지 조건은 이렇게 그죠? 1번부터 207쪽에 1번부터 24번까지 있습니다. 자, 쭉 하면 원인이라는 조건, 대상이라는 조건, 지배하는 조건, 틈 없는 조건, 더욱 틈 없는 조건, 함께 생긴 조건, 서로 지탱하는 조건, 의지하는 조건,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 먼저 생긴 조건, 뒤에 생긴 조건, 반복하는 조건, 업이라는 조건, 과부라는 조건, 음식이라는 조건, 기능이라는 조건, 성결하는 조건, 도라는 조건, 결합된 조건, 결합되지 않은 조건, 존재하는 조건, 존재하지 않은 조건, 떠나가는 조건, 떠나가지 않은 조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초판하고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13번은 업이라는 조건 해놨죠. 초판에서는 업의 조건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산스크리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의, 소유격 의는 뭡니까? 복잡다단한 관계를 의하면 다 돼버린다,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산스크리트 세세샤스티라 해서 제가 왜 오늘 들립니까? 제가 지난 말에 했고, 그죠? 소유격은 모든 격을 다 포함할 수 있다. 이것이 산스크리트에서 빠니니가, 아, 빠니니는 아니다. 빠니니의 제자인 그 누굽니까? 그 사람이 그 아시타다이 그 주의를 담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의 조건이 되죠. 오해의 소직 의다 해놓으면 그 대신에 엄청나게 오해를 많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레디 사회도의 있잖아요. 문법책을 딱 121번 주에서 쫙 해놨죠. 그죠? 그거를 참조해서 전쟁판 내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조건인데 여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자, 1번에 보면 원인이라는 조건, 2번도 대상이라는 조건, 근데 3번은 뭡니까? 지배하는 조건이죠. 그 보면 이 번역이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뭐라는 조건, 그 다음 뭡니까? 뭐뭐하는 조건, 이래 된다. 우리말로 뭐뭐하는 형용사죠. 그죠? 원인이라는 조건이라는 뭔가 원인과 원인은, 원인과 조건은 두 개 다 명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해서 구분 지어서 연결, 번역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죠? 자, 205쪽 있잖아요. 205쪽에 그 주의점이죠. 주에서 딱 중간쯤에 보면 이 가운데서도 형용사가 앞단어인 동격복합을 찾을 수 있죠. 네. 이건 이제 문법적이라서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분은 막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자, 이 가운데서는 1. 형용사가 앞 단어인 동격복합어와 5. 강조하는 명사가 앞 단어인 동격복합어가 24가지 조건을 옮기는데 적용되는 복합어라 할 수 있다. 이 예약식이죠. 그럼 형용사가 앞 단어인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는 거죠. 뭐뭐 하는 옮긴 거 있잖아요. 그죠? 집에 하는 조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틈 없는 조건 있죠. 이거는 앞에 게 형용사죠. 그죠? 그래서 형용사가 앞 단어인 동격복합어라고 레드 사유도가 설명해놓은 것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러고 뭡니까? 강조하는 명사가 앞 단어인, 강조했다는 것이니까 뭡니까? 원인이라는 조건. 됐죠? 그죠? 강조하는 명사가 앞 단어니까, 이때는 뭡니까? 원인이라는 조건. 이렇게 했다는 건데죠? 간략하게 원인의 조건 해보면 되겠죠? 근데 원인의 조건 하면 사실 여러 가지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뜻을 한정하기 위해서, 그죠? 그 원인이라는 조건이라는 게 말이 좀 이상하죠? 처음에는 보니까, 그죠? 예, 그래도, 예, 이렇게 해야 오해를 덜, 그죠? 받을 수 있다. 덜 오해를 할 수 있다 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래 옮겼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나시면은, 예, 집에 가셔가지고 그 줄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그죠? 우리가 초기 붙은 영문에서, 그죠? 영어 하나, 그죠? 어떤 정착시키는 것이 결코 우리 멋대로 있잖아요. 즉흥적으로 그래 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많은 고심을 하고, 또 지금 영문팀에서 있잖아요. 여러, 몇 분들의, 여러분들의 또 조언을 들어가면서 있잖아요. 토론을 해가면서, 경론을 해가면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이렇게 24가지 조건은 우리 아까 바타나에서 나타난 듯이, 그죠? 바타나에서는 딱 1번부터 24번 요 순서대로 요 24가지 조건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정도론에서도 요 순서대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비다마타 상가, 이 아비다마 길라잡이에서 뭡니까? 요 안무타 스님께서는 이 순서를 바꿔서 설명합니다. 왜? 벌써 그죠? 한 1500년 뒤에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24가지 조건을 더 뭡니까? 대통분류를 해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뇌하셨겠죠? 대가시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꾼 데는 원인,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이유를 밝혀낸 것이 거기입니다. 200쪽 12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자, 정신은 정신에게 6가지로 조건이 된다. 208쪽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정신은 정신물질에게 5가지로 조건이 된다. 다시 정신은 물질에게 1가지로, 물질은 정신에게 5가지로, 개념과 정신물질은 정신에게 2가지로, 정신물질의 상은 같은 정신물질에게 9가지로 조건이 된다. 이러면 24가지가 되겠죠, 그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보면 정신은 정신에게, 이건 뭡니까? 앞에 정신은 A겠죠? 뒤에 정신에게는 B겠죠? 그죠? 6가지로 조건 된다. 이거는 C겠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앞에 정신은 조건 짓는 법. 뒤에 정신은 뭡니까? 조건 따라 생긴 법. 그래서 조건 짓는 법과 조건 따라 생긴 법 두 개가 정신에만 적용되는 경우를 먼저 밝힙니다. 6가지로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 뭡니까? 앞에 조건 짓는 법이 정신인데 조건 따라 생긴 법은 정신 물질인 경우도 있겠죠? 요거를 5가지로 파악합니다. 대가가 의미가 안 옵니다. 와, 24가지 조건 어떻게 이런 거 하냐? 대박이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정신은 물질에게 한 가지로, 물질도 정신에게. 그래서 앞은 조건 짓는 법, 뒤에는 조건 따라 생긴 법. 됐죠? 그죠? 항상 이렇게 대별을 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분류를 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13번에서 정신이 정신에게 6가지 되는 거 있잖아요. 틈 없는 조건 있죠? 그죠? 이건 뭡니까? 틈없는 조건, 더욱 틈없는 조건은 정신에게만 적용되는, 그죠? 조건이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제가 뭡니까? 초판에 있는 게 226쪽, 227쪽에 보면 도표를 크게 그려놓은 거 있죠? 사실 요것이 뭡니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딱 간추려서 해놓은 겁니다. 그죠? 이거 하려고 체가 빠졌겠어요? 안 빠졌겠어요? 해놓으면 별거 아니다. 해놓으면 별거 아닌데, 머리를 이래서, 이거 우리가 하는 그 CMA 같은 데서 안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거 해갖고, 머리를 막 쓰갖고 있잖아요. 이래 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게 뭡니까? 우리 요 책에서 나오는 24가지 조건 있잖아요. 요거를 딱, 그죠?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A, B, 항상 A, B 있죠? 그죠? A는 조건 있는 법.
뒤는 조금 다르게 생긴 법. 예를 들어서 독해 하나만 보고, 야, 아,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했다. 그죠? 225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원인이라는 조건이 있죠? 이런 A, B의 관계는 그 조건 짓는 법은 명이고, 조금 다르게 생긴 법은 명책입니다. 정신 물질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조건 짓는 법은 여섯 가지 원인, 여섯 가지는 원인은 뭡니까? 탐진치, 불탐진, 불치. 됐죠? 이것이 조건 짓는 법입니다. 탐진치, 불탐진, 불치는 전부 정신에만 속하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조건 따라 생긴 법은 결합된 심과 심소와 물질. 됐죠? 탐진치, 불탐진, 불치와 결합되어 있는 우리 마음, 마음수, 그 다음에 물질 있잖아요. 이것이 조건 따라 생긴 법이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너무 별거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4가지를 딱 설명해놨습니다.